Oh.
타이거 캠프에서 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. 요즘 저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병균 때문에 집회를 금지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타이거 캠프에서 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왜 이런 호랑이를 찾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 시위를 하고 네가 왜 그러느냐 그거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호랑이를 98마리까지 죽이면서 1917년부터 42년까지 98마리를 죽였습니다. 왜 그 집중적으로 호랑이를 죽이기 시작했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. 그거는 그 우리 그 대문 바깥으로 나가면은 독립군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처형당합니다. 근데 그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몰래 그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몰래 그 기차를 타고 중국 가정 러시아 가정 가면서 그 독립운동을 한 거는 우리나라를 그 왕이고 영친왕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왕의 뿌리를 끊어놓고 또 우리의 국민들의 그 전체 창식의 명을 하고 모든 땅을 이 일본으로 만들어서 그 자기의 그 구속된 그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안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아야겠다. 그래가지고 그 비굴함 없이 그 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잡히는 죽는 건데 만주까지 몰래 기차 타고 가서 그 폭탄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찾아놨습니다. 근데 지금은 또 아직까지 호랑이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러느냐. 이 사람들이 호랑이를 이렇게 100여 마리 죽인 원인은 우리나라 독립군이 강에 목을 치면은 그대로 터크덕하고 죽고 또 살려달라는 비굴함도 없이 그대로 내가 내 나라를 찾는데 뭐가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이냐. 나는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다.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 앞에서 죽는데 살려달라고 비굴한 사람이 없으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용맹성이 나오느냐. 어디서 이런 용맹성이 나오느냐. 그거는 백두대 간의 혈세가 좋아서 그 백두대 간의 그 기가 있지 않느냐. 그래가지고 이제 백두대 간의 그 세 말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
그래도 이제 그거에 없이 계속 그런 독립군이 나오니까 정한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때를 이렇게 절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절을 하는 걸 어디다 절을 하느냐? 그러니까 산신, 산군 그쪽에다 절을 한다. 그러니까 대웅전 후에 산신각에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호랑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호랑이 같은 용맹성을 가진 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겁대가리가 없이 이 용맹성이 여기서 나온다, 정신이. 그래서 이 야마모토가 한반도를 1917년에서 42년까지 다니면서 100여 마리의 호랑이를 죽였습니다. 그다 죽일 수가 없어요. 몰라도 뭐그다 죽일 수. 하바로스크, 훈춘,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의 발해 땅이고 그 다음에 그 만주 땅입니다. 거기에서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지리산까지 이 광활한 이 산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블라드보스토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일주일이면 옵니다. 그러면 이 호랑이를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주입을 시킨 거죠. 없다. 이 호랑이는 이 나라에 없다. 왜? 볼 수가 없어요, 이 호랑이는. 호랑이를 산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안 보이냐, 없지 않느냐,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 위에서 이 4km를 소리를 듣습니다. 그러면 여기 위에서 여기서 숨이 차서 콕콕대고 막한 시간, 2시간 올라가면 여기 있는 호랑이가 왜 올라오나 먼저 4km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왜 올라오나 먼저 보고 자기 있는 데로 오면 이쪽 산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이 호랑이는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나 제가 이 호랑이가 왜 없어졌는가 이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발자국도 내가 그걸 발견해서 유엔의 학회, 학술학회에 가서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이렇게 살아있다. 이것도 제가 발표했고, 그 국제 모든 학회에 가서 제가 이 호랑이가 한반도에 있다. 혼자서 자비를 들여서 이 우리나라 대표 동물을 되찾아서 다시 세계에다 알리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. 그 호랑이가 이제 없다라 그러면 어떤 역할을 되냐?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서울공항에 와서 트레문을 이렇게 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 하고 그 가운데 독수리가 있습니다. 그러고 그미 국무성에 가도 그 독수리가 있고 또 러시아에 가면은 주정부고 이런 데다 가면은 곰이 있고 또이 중국에는 그 대표 동물이 판다곰 아닙니까?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호랑이를 옛날 썼던 그 산신 상군으로 해서 잘 지내왔는데 일본 놈이 이 독립군이 이 용맹성이 여기서 기운이 나온다 호랑이 같은 그 기상이 나온다 그래서 호랑이 1910년부터 42년까지 잡아놓고 98마리를 잡고 나서 이걸 다못 잡니까 없다라고 주의를 시킨 거예요. 볼 수도 없고 그 산을 올라가서 호랑이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호랑이는 벌써 4km의 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밑에 왜 올라오는가?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왔는가? 그래가지고 중턱쯤 오면 그 능선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? 뭘로 왔나? 이거 뒤에서 감시하지 자기 모습이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영악한 동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주입식해 이 강인한 인재도 안 나오고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날 것이다.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킨 겁니다. 임금도 일본 여자 이방자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임금 대를 끊어버렸고 또 우리의 이름을 창씨개명해가지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제가 이 호랑이를 왜 찾는가 하면은 지금 이 호랑이가 지금 이 백두대간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가 없다 그래요. 근데 이제 작년 1999년 그 4월 달에 고성 그쪽에 그 강원대 불이 났을 때그 한기령 넘어가는 데서 호랑이 두 마리를 보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것도 그렇게 그런 분이야 있고 뭐 산에 약초캐 드는 분이 호랑이 만나서 놀라서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호랑이 이런 걸 만나서 보고
그런 증거, 제 발자국도 호랑이가 나오고 표범도 있고.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이걸 촬영을 하면은 우리 남북한 또 이 우리 이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영호남, 충청도 뭐 이렇게 자꾸 이 분산이 되는 게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호랑이를 찾아 놓으면은 남한의 이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도 화합이 되고 남북한이 화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되냐? 남북한이고 모든 사람한테 이 방송을 할 때 우리 이 호랑이 같은 이 용맹성을 가지고 세계로 우리의 힘을 합쳐서 나가자. 이러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는 지금 봉황을 갖다 놓는 건 아주 그 이 선진 강대국들은 다 이제 그 독수리 곰, 자기네 나라에 살아있는 이 곰, 판다곰, 이런 걸 쓰는데, 우리는 허상, 봉황세라는 새는 없습니다. 이게 다 일정시대의 정신이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. 그러니 모든 구심점이 없이 그냥 다 남북한이 다 깎자 이 얘기가 있고, 또, 이 대한민국에서도 영호남이니 뭐 이렇게 해도 다 흐트러지고,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 무리들 모양 자기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분열을 시키고. 그래서 이 호랑이를 제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남북한이고 이 모든 이 국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인 그 대표동물이 나와야 큰 인재도 나오고 이 나라의 그 강인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될수 있는 게이 구심점 역할하는 호랑이입니다. 옛날에 이 호랑이 있을 때는 그 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의 그런 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왜? 정신이 다 다른 데로 가고 자기 탐욕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냥 정치를 하면 국민이 배가 고프지 않고 편하게 살게끔 하는 게 정치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네들 그이 무리로 편을 갈라가지고 남북한이 헤어지고 또이 대한민국에서 영호남, 뭐, 충청도, 이렇게 갈라지고, 매파로 갈라지니, 이 국민을 화합시키는 거는, 이 구심점이 동물이 있어야, 이 호랑이 같은 강인한 이 힘을 가지고, 우리 앞으로 세계로 나가자. 이러한 힘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, 제가 20여 년간 지금 이걸 찾으려고 그러는데, 왜 지금 20여 년간 되면서 왜못 찾느냐? 제가 카메라를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은, 남을 뜯는 사람, 버섯 달러 오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이 제 카메라를 그걸 다 가지고 왜 가는지. 그래서 이게 잠깐 끊어졌는데, 지금은 이제 그 가져가면 그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찍히니까 가져가도 내가 말을 할수 있어요. 거기다 놔두고 가라.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.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놓은 지가 한 1년 반 이상 지났습니다. 그래서 그 호랑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목격하는 데다 한 두세 개만 더 설치하면은 이 바로 이 우리 대표동물 호랑이가 찍힐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막 할래니까 카메라 한대 가지고 이걸 움직이려니까 굉장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좋은 일로 또 이렇게 되면 카메라를 한몇대더 사가지고 빨리 이 호랑이를 촬영해서 호랑이를 우리가 이걸 보호하고 남북한이 보호하고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야, 중국에 있는 호랑이야, 북한 호랑이야, 남한에 있는 호랑이 이게 같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